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오늘은 프로사 슬라이서 강좌 16번째 시간으로요. 부분 인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네임플레이트를 하나 디자인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스위핑 네임플레이트를 보면요. 받침이 있고 상단에 스위핑되어서 올라가는 이름, 네임플레이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슬라이싱부터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슬라이싱이 됐는데요. 아래로 내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출력 상황을 지켜보면요. 아래서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큐라에서도 이거를 출력할 때 부분인필을 사용해서 출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래쪽에는 인필이 필요하겠지만요. 위로 올라가서 글자 부분을 할 때는 굳이 인필, 즉 내부 서포트로서의 역할로 인필은 필요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이죠. 없어도 오버행 구간 70도 내에서 자연스럽게 쭉 올라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단과 상단의 인필 레이스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프루사 슬라이서에 그 작업을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먼저 솔리드 모델링 상태로 가서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릅니다. 우리가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눌러서 했던 기능들을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높이 범위에 대한 설정입니다. 높이 범위는 당연히 레이어 높이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는 순간 오른쪽에 nameplate.stl이라고 이 모델링 파일의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이 모델링의 속성들이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높이 범위에 대한 설정을 하고 나서는 레이어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범위가 0에서 2mm라고 되어 있습니다. 0에서 2는 디폴트로 그냥 들어가 있는 값일 뿐이고요. 얼마든지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밑에서 하는데요. 높이 범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0과 2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좀 바꿔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밑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두고 위쪽에 있는 인필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레이어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슬라이싱 미리 보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지난 시간 찾았던 이 높이 보는 방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이 높이가 레이어에서 보니까 4.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4로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4.4부터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은 뭐 한 100 이렇게 크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되겠죠? 그리고 레이어 높이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0.3인데 여기서는 0.3, 뭐 0.2 자유롭게 여기 설정한 부분의 레이어 높이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네, 여기서 범위가 지금 주어졌는데 범위에 마우스 오른 버튼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이 범위에서 인필, 또 레이어 및 둘레, 혹은 다음 설정으로 압출폭, 아이러닝, 뭐 이런 것들을 바꿔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속도도 바꿀 수 있죠. 오늘은 위치별 인필을 바꿀 거니까요. 인필을 선택을 해보시면 또 그 하위 인필 메뉴가 나오고요. 아래에 보면 레이어 범위 설정 수정에서 인필 부분에 값을 바꿔줄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범위 내에서의 인필 값을 우리는 0으로 두고 싶으니까요. 0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싱 보기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밑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는 분명히 인필이 들어있죠. 10%로 제가 지정을 해줬는데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글자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글자 부분을 보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인필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필이 없으면 뭐가 좋을까요? 네, 일단은 출력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가 LED를 넣어서 불을 밝히거나 하는 용도로 쓸 때도 인필을 제거해 주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간단하게 높이 범위에 대한 설정을 가지고 부분 인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부분 인필을 이렇게 높이 범위에 대한 부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련되고 자유도가 높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많이 공유 부탁드리고요.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프린팅 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